멋지다. 야, 멋있다. 올려치기. 대박. 올려치기. 내려가자. 와. 오, 깜짝이야. 와. 대박, 대박. 야. 와. 와, 와. 아저씨에 나온 그거. 네, 네. 아. 오, 야, 그 소름 돋아. 오, 지금 실전 하나 보다. 언제 뺏었어? 언제 뺏었어? 백주고 시켜준다! 아, 기야. 저입니다! 저입니다! 줄로 왔다가 가야 돼. 백주고 시켜준다! 저기 있으세요. 진짜 맛있는 거. 어우, 너무 멋있다. 일단 저희 먼저 독수리, 특전사 독수리 부대 근무하고 있는 특전사 부부 누구세요? 예, 상사 오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 부부라고. 그러면 일단은 예. 스튜디오로 이동하실까요? 저희 강화 훈련을 하다가 예,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몇 번 점프 이상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금성 월계 시작이라고 일명 골등이라고 그렇죠, 하는 주장입니다. 그쵸, 그렇죠, 뭐 몇 회 이상이죠, 이게? 이거 가가를 1000번 이상 실시하면. 저 색깔이 달라. 저기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많이 한 거. 실시하면 주어지는 별 하나 100회입니다. 별 두 개 200회. 예, 예, 이게 1000번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매일 뛰어도 3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한테 의뢰하신 게 예. 어떤 아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부대가 대한민국 특전사 최초의 부대인 만큼 다양한 이제 특수훈련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 있는 대원들이 이제 곧 천리 행군을 이제 가게 됩니다. 천리 행군 들어보셨습니까? 예. 천리 행군은 몇 킬로? 400킬로. 예, 400킬로요?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장 힘든 훈련은 천리 행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장을 메고 40km, 50km 이상을 행군을 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못 먹는 게 이제 신선한 그런 음식들이라서 훈련을 앞둔 후배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패커만이 해줄 수 있는 특수한 요리로 일반적인 방법 말고 특수한 요리 방법으로 해서 한 끼를 주시면 저희가 아마 후배들이 사기양양돼서 훈련을 잘 마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아, no. 제일 힘든 거네요. 와. 열량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 드시고 싶은지 저희가 그럼 네. 가서 좀 물어봐도 되겠죠?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가. 예. 일단 한번 여쭤보시죠. 예예. 예. 가까이 가서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햄버거! 햄버거 안 돼. 그럴 수 있겠어요? 하얀 방사기 제육볶음! 제육볶음! 아 방송 열심히 보셨구나. 일단 고기 좋아하시죠? 네! 제가 근데 진짜 지난주에 미션을 받아갖고 하도 그게 특수부대의 특수 메뉴라고 그래갖고 정말 특수한 게 뭐 있나 해갖고 메인 메뉴는 저희가 아예 미리 준비를 했어요. 나 없이 뭐 얘기된 거 있어요? 아마 이번 음식은 방송에서 절대 못 봤던 저랑 보현이랑 어제 진짜 땀 흘리면서 준비를 한 게 있어갖고 아, 나 또 사진 찍어서 또 공부해야 되네 또 이거 아. 아, 최초의 특수부대 특수 요리 작전이라고 나오네요. 특수부대? 색깔 죽인다. 색깔도 잘 나와, 그러면. 색깔 죽인다. 끝내주는 거 준비했습니다. 끝내주. 대신 우리 땀 좀 많이 흘려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나도 기대된다. 어떤 건지. 저희도 기대되는. 아직 나도 모르니까. 저희도 잘 모르고 이제 보현이랑 우리 수동인들한테는 전달이 없었어가지고. 좀 잠시 후에 할게요. 네.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국가대표 화이팅! 화이팅!